대표적인 서민술 소주 가격이 다시 들썩일 조짐입니다. 이 주원료가 되는 주정을 비롯해서 원재료들이 큰폭으로 뛴 탓인데요. 정부 제동에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던 주류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윤재민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고깃집. 손님들이 모여앉아 잔에 소주를 채웁니다. 이 고깃집의 소주 한 병 가격은 5천 원. 지난해 4천 원에서 천 원 올린 뒤로는 판매량이 전 같지 않습니다. 상당히 좀 뜸했죠. 어차피 뭐 담배값 그러면 맨처음에 담배 그 덜 키우듯이 처음에는 뭐 안 온다가 이제. 소주 한 병에 6천 원을 받는 식당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상황. 이제는 소주 7천 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소주의 원부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 2월 병값이 오른 데 이어 원가의 30% 정도를 차지하는 주정값도 어제 인상됐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인 데다 인상폭도 20년 만에 최대입니다. 주정은 타피오카를 증기에 쪄서 만드는데 타피오카와 에너지 가격 둘 다 오른 탓입니다. 주류업계는 당장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 저희도 뭐 회사고 기업인데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뭐 안 올리면 그걸 다 빼앗고 가야 되는데. 국세청이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가격을 최대한 누르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TV조선 윤재민입니다.